안녕하십니까. SI웨이브에서 PCB 공진 해석과 디커플링 커패시터 배치 발표를 맡게 된 박유순 매니저라고 합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어 스택업 설정을 한 후에 간단하게 이제 공진 해석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G파라미터 해석 후 디커플링 커패시터를 배치하게 됩니다. 디커플링 커패시터를 배치 후에 G파라미터가 어떻게 변화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공진 주파수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진 주파수 해석이란 PCB의 파워 플레인과 그라운드 플레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공진을 찾는 해석입니다. 각 플레인의 형상과 크기 및 위치에 따른 물리적인 값이기 때문에 레이아웃 이외에 별도의 설정이 필요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PCB상에서 공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주파수에서 임피던스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임피던스 증가는 작은 전류 노이즈에도 큰 전압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해석 목표는 사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SI웨이브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디자인입니다. SI웨이브 기본 예제 디자인이고요. 여기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U41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 U41 디바이스 근처에서 발생하는 공진 및 임피던스를 분석하고 또 개선하는 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불러온 후에 이제 레이어 스택업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SI웨이브 화면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정상적으로 임포트가 완료됐다는 가정하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홈 탭에서 레이어 스택업 에디터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레이어 스택업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티크니스와 머티리얼 정보를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밀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원하시는 단위로 변경 가능합니다. 미크론이나 밀리미터, 인치 등 필요하신 단위로 변경 가능하시고요. 변경했을 때는 자동으로 환산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그대로 밀 단위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Edit Material Properties 하단에 보시면은 Edit Material Properties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추가하시고자 하는 컨덕터 또는 다이렉트릭을 추가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르제벡 사커 모델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예제에서는 기본 레이어 스택업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워 그라운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좌측에 보시면은 파워 그라운드 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그라운드 설정 창에서 파워 그라운드가 정상적으로 불러와졌는지를 확인하고요. 만약에 이처럼 파워 그라운드가 정상적으로 불러와지지 않아서 논 파워 그라운드 쪽에 있다면은 아래로 내려서 파워 그라운드 내 쪽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공진 모드 해석 같은 경우는 이로써 준비가 모두 끝난 것이고요. 공진 모드 해석은 바로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공진 모드 진행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 모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I웨이브는 우측상에 보시면은 선으로 디자인을 볼지 면으로 디자인을 볼지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디자인이 나오고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레이어를 한 칸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8층 PC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탑층과 바텀층에는 패드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패드와 몇 가닥의 선로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전체가 플레인인 그라운드 플레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층, 4층, 5층은 파워그라운드 플레인이 없이 모두 다 선로로만 이루어진 디자인이고요. 6층에 보시면은 찢어져 있는 T28VA라는 플레인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7층이 레이어 7이 VCC 플레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진 해석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2층과 7층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에 상단의 시뮬레이션 탭에서
원래는 시뮬레이션 진행할 때는 항상 이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서 이 디자인상의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에러를 체크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밸리데이션 체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시뮬레이션 탭에서 보면은 컴퓨터 레조넌스 모드가 있습니다. 레조넌스 모드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레조넌스 모드를 설정을 하는 설정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네임이 위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니멈 프리퀀시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니멈 프리퀀시는 가급적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보통은 디폴트로 놓으시면 됩니다. 이 미니멈 프리퀀시는 이 PCB 디자인의 맥스 퍼미티비티와 PCB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동으로 계산된 주파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보다 더 높은 주파수나 뭐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제 미니멈 프리퀀시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변경하셨다가 다시 이제 계산된 미니멈 프리퀀시를 입력하시고 싶으면 리스토어 리코멘드드 미니멈 프리퀀시를 클릭을 해주시면 다시 이 주파수 값이 돌아오게 됩니다. 해당 예제에서는 2기가헤르츠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모드는 총 10개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준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맥시멈 프리퀀시가 2기가헤르츠까지 되는데 여기 안에서 만약에 1기가헤르츠에서까지 해석을 해서 10개의 모드가 나온다면 그대로 시뮬레이션이 스톱하게 됩니다. 또는 모드가 아직 뭐한 5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최대 2기가까지 해석했을 때 5개까지밖에 나오지 않았다면은 그대로 시뮬레이션이 중단되게 됩니다. 즉,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더라도 시뮬레이션은 그대로 스톱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조넌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SIWAVE라는 소프트웨어 특성상 굉장히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8층짜리 PCB에서도 노트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간단하게 빠르게 공진 모드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로 완료가 되었고요. 리절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리절트 창이 있고요. 리절트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뷰 리절트를 사용하여 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단에 리절트 탭에서 공진 모드를 뷰 리절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뷰 리절트를 보시게 되면은 총 10개의 공진 모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제 2층과 7층 사이에 공진 결과를 컴퓨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층과 7층 사이에 공진을 계산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롯이 되게 되면은 메쉬가 같이 플롯되게 되는데요. 메쉬를 끄는 방법은 보통 일반 데스크탑을 쓰시는 분들은 이쇼 하이드 아이콘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노트북 같이 이제 화면이 작은 경우에 쇼 하이드 버튼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서페이스 플롯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플롯을 키워 끌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메쉬를 클릭하게 되면은 메쉬를 끌 수가 있습니다. 이 공진 모드를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디자인을 가리고 플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드 공진, 두 번째 모드 공진, 세 번째 모드 공진 이렇게 각각 클릭을 하면서 공진 모드 확인이 가능을 합니다. 약간 정리를 해서 보자면은 사실 우리의 목표는 U41 디바이스 근처에 있는 이제 공진들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U41 근처의 모드들을 보게 되면은 총 4개의 모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모드 2번, 4번, 6번, 8번. U41 근처에서 발생된 공진이 발생된 공진 모드들이고요. 따라서 이제 공진이 발생을 한 위치에서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기 위해서 U41 디바이스에 포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절트를 끄더라도 창을 끄더라도 이 플롯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디스플레이 서페이스 플롯을 꺼주시고요. 스케일도 끄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스케일도. 그리고 포트 설정에 앞서서 디바이스 설정을 간단하게 해줄 건데요. 그 전에 이제 2층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색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넷을 선택을 하더라도 넷 선택이 이제 같은 색상이기 때문에 보기가 불편해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L2를 클릭하셔서 프로퍼티스에서 레이어 컬러를 노란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디바이스가 노랗게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 설정을 하기 위해서 상단의 툴즈 탭에서 크리에이트 매니지 핀 그룹즈라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선택한 U41 디바이스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있는 그라운드와 VCC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트 핀 그룹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그라운드 핀들과 VCC 핀들이 쇼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그룹들 사이에 양단에 포트를 달아주어서 G 파라미터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을 간단하게 완성을 했고요. 그룹을 지정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같은 핀들끼리 서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